편하게 놓으실 때는 최대한 얘가 수평이 되게끔 지금 산지바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약간 뭐 기둥기둥하긴 한데 어쨌든 최대한 그 있는 조건 내에서 최대한 수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되게끔 네. 그렇게 하는 걸 도와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밖에서 날리실 때는 배터리 연결하고 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5분 정도 동안 요 보시면서 담배도 피고 기다리시면서 GPS가 다 잡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GPS 다 잡으면 빨간불이 안 들어옵니다. 보라색이 저기 예, 나올 때까지 요 불만 들어오고 빨간불은 안 들어와야 됩니다. 빨간불 안 들어올 때까지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제일 중요합니다. 자, 시동을 걸고요. 빨리 띄우는 겁니다. 자, 위로 계속 가고 있으면 위로 부차 계속 올라가겠죠. 안 올라가게 중간으로, 자, 오른쪽으로 중간에 잡히면은 얘가 앞으로 갔죠. 이 상태에서 호음 고정 기능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호음 고정 키면은 녹색불이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네네. 이 상태에서는 무언가 관심지점이든 호음 고정이든 아무튼 간에 고정 기능이 ON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키를 당기면은 나한테 오는 겁니다. 자, 키를 당기면 나한테 오죠. 드릴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LED가 녹색으로 깜빡깜빡 합니다. 네네네. 자, 현재 위치가 관심지점으로 저장이 된 겁니다. 자, 지금 카메라는 저쪽을 보고 있죠? 네네. 자, 카메라는 저쪽을 보고 있는데, 자, 옆으로 조금 물러나 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조금 물러나서, 지금 오프가 되어 있어요. 관심지점 기능을 ON을 합니다. ON을 하면은 카메라가 관심지점을 딱 봅니다. 그죠? 방금 저장했던 관심.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한 번, 두 번, 셋, 이렇게 하고 나서 안 된다, 이렇게 하세요. 올려야 됩니다. 자, 올려야 됩니다. 오프까지. 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하셔야 됩니다. 관심지점 기능을 스위치를 ON을 딱 합니다. 관심 쪽으로 스위치를 딱 제낍니다. 그러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싹 봅니다. 이 상태에서 앞으로 밀면은 관심지점으로 다가가는 거고요. 앞으로 밀면 관심지점으로 다가가는 거고요. 뒤로 당기면은 관심지점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당기면 당길수록 좀 더 좁은 범위의 원을 그리면서 돌 수가 있는 거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넓은 범위의 큰 원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COM3에서 오픈 컴포트를 했는데 안 된다. 그럼 이 COM3에 눌러보면은 뭐 COM4, COM5 이런 게 다른 게 있으면은 그걸 선택해가지고 될 때까지 오픈 컴포트 해가지고 열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하고 나면은 여기 값이 쭉 뜰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있는 값들은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제일 처음에 롤 해가지고 토탈 게인, 포지션 게인, 인테그랄 게인, 벨로시티 게인, 또 틸트 해가지고 자, 원키 테이크오프를 누르면은 자, 시동이 걸리고 기차가 뜹니다. 자, 뜨는 고도가 어느 정도 뜨는지 한번 보세요. 요 정도로 뜹니다. 한 뭐 한 5m 정도 되겠죠. 네. 예, 요 정도 높이로 딱 뜹니다. 이게 5m 하는 게 자동이에요? 예, 그냥 자동이에요. 이거는 설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